빛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진아님 봉인 해소. 진아님은 빛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아님의 봉인 해소는 2021년 11월 20일에 진행되었으며 봉인 해소에 걸리는 시간은 14일입니다. 진아님의 이번 봉인 해소 방향은 인지구조에 걸려있는 봉인을 온전히 해소하고 그동안 막아두었던 뇌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아님의 뇌 봉인 해제입니다. 진아님의 뇌에는 인지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봉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인지가 잘 되지 않기에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보충하는 주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아님은 주변 정보에는 반응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봉인이 머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도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봉인을 해소하여 정보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두었기에 무형의 기계 장치들 역시 노화되고 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속 치유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아님의 뇌의 영역 중에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이 또한 봉인을 해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라파엘 함선에서는 한 가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진아님은 뇌 봉인으로 인해 답답한 삶을 살아봤으니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에 걸린 봉인 해제입니다. 진아님의 눈에는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막는 봉인이 걸려 있습니다. 진아님의 눈을 통해 들어온 사물에 대한 정보는 많은 왜곡이 이루어지도록 봉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진아님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고 눈치는 채고 있으나 그 심각성은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에 걸린 봉인을 해소하게 되면 확연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아님의 눈에 설치되어 있는 봉인은 사물의 인지를 흐리게 만들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만드는 봉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진아님은 현실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진아님의 눈과 메타보드로 연결된 라인은 세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라인은 현재를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 라인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진아님의 눈은 과거를 보는 눈만이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를 보는 눈은
정보가 미미한 수준으로 입력되고 있으며 미래를 보는 눈의 라인으로는 빛이 거의 흐르지 않도록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현재를 보는 눈의 라인을 개방하여 지금 현실을 지나님이 직시할 수 있도록 봉인 해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가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봉인 해소는 50%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 더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거의 기억만으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진아님의 메타보드 봉인 해소입니다. 진아님의 메타보드에는 주저리주저리 말을 나오게 만드는 봉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으로 인해 핵심적인 정보를 놓치고 주변의 정보들을 가지고 인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멋쩍으면 씩 웃어버리게 하는 봉인입니다. 네 번째는 공의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봉인 해소입니다. 사고 조절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영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봉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은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었다, 한 번은 작게 공급되었다가 또 한 번은 에너지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에너지 공급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목마른 사람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담으려고 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게 하는 진아님의 성향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의 세계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안정되게 흘러야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고에도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상으로는 사고 조절 장치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한 번은 커졌다가 또 한 번은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틀어지는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진아님 특유의 삐짐이나 툭 쏘는 에너지로 발현이 됩니다. 이번 회차에 사고 조절 장치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교란시키는 봉인 장치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상선에 걸린 봉인 해소입니다. 갑상선은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정밀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아님의 갑상선은 그 가동률이 매우 낮아 머리로 정밀로운 에너지가 뇌로 공급되지 못하고 다소 거친 에너지들이 뇌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진아님의 두뇌의 활동량이 작아졌으며 머리를 쓰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역할에 맞추어 갑상선에 걸려있는 봉인을 해소하면서 갑상선의 가동률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면 머리로 정밀로운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뇌의 많은 영역에 정밀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에 걸려있는 봉인 해소입니다. 진아님의 위에는 타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척하게 하는 봉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으로 인해 진아님은 누구를 너그럽게 품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봉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하님의 공격 대상이 되게 하는 봉인입니다. 일명 아뜨거 봉인입니다. 진하님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아뜨거 봉인이 작동하면서 타인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에너지와 함께 그 사람의 단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인간관계로 발전되기 어렵게 만드는 봉인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90%까지 봉인을 해소하여 타인에 대한 해석의 공간을 넓힐 것이며 타인을 수용하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진하님에게 이런 위봉인이 설치된 이유는 진하님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독선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진하님에게 위봉인을 걸어두고 이런 에너지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타인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장 봉인 해소입니다. 진하님의 신장에는 타인의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드는 봉인이 걸려 있습니다. 신장은 귀와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장과도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귀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에 진하님의 귀는 타인의 소리를 듣는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진하님의 역할이 시작되기까지 세상에서 멍청한 이미지, 다소 부족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음을 전합니다. 이제 진하님의 신장에 걸려있는 봉인을 해소하고 나면 귀로도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심장과 신장의 에너지 순환도 좋아지게 되어 심신상교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한혈 순환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신장의 봉인은 총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신장과 신장 간의 에너지 흐름을 막아두어 좌우 에너지의 소통을 막아놓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장의 축정 기능을 저하시켜 선천지정을 많이 소모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장의 봉인을 해소함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던 원인이 해소될 것이며 추가적인 치유와 복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기를 회복할 것으로 저희 라파엘 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에 걸린 봉인 해소입니다. 진하님의 폐에는 진하님을 들뜨게 만드는 봉인이 걸려 있습니다. 진하님은 말이 많은 편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눌러지지 않고 들뜬다는 것인데 문제는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들뜨는 에너지와 합세하여 쏟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폐에 걸린 봉인으로 인하여 폐의 숙강지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에 걸린 봉인으로 인하여 진액순환 및 폐의 행기작용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말초까지 에너지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진하님은 늘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는 진아님의 입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는 폐의 숙강지기가 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에 걸린 봉인 해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아님의 봉인 해소는 2021년 11월 20일 진행하였습니다. 라파엘 함선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봉인 내용의 수신과 봉인 해소가 진행되는 형상은 용대승님이 중계해 주셨습니다.